Mammal. 는 이제 동물 중에 포유류예요. 맞아요, 포유류. 자, 포유류의 특징. First, give birth to live babies. 이거는 영어 사전에 나온 거고요. 선생님 거의 20몇 년 전에 외운 사전에서 나오는 거야. Give birth 하면 뭐야? 탄생을 주다. 생명 탄생 또는 생명을 주다. 누구에게? Live babies는 뭘까요? 이미 살아있는, 그렇죠. 나오자마자 어떻게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달걀 알을 낳는 동물들은요, 조류는요, 나올 때 막 호흡하고 그렇지 않잖아. 그 안에서 커지고 성장하잖아요. 두 번째, breast milk feeding. 예, breast milk 하면 이거는 여러분 알죠? 그 가슴, 예, 점맥이네요. 젖가슴을 breast거든요. Breast milk feeding 뭐야? 예, 모유를 준다고 합니다. 먹이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으냐? 전부 다 spines겠죠, spines. 읽어볼게요, spine. Spine. 우리가 어쩜 어려운 말은 vertebrate라고 해서 vertebrate. 여러분 평생 가도 이건 모를 단어인데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외고를 가고 싶다 내지는 영어를 좀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면 외우시면 좋은 단어예요. 이거는 척추동물이란 말이에요. 다 척추예요? 모두 다 척추동물입니다. 여기 스파인이 뭐냐면 척추란 뜻의 단어예요. CS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열었어, 물. CS요? 아시겠죠? 그래서 척추가 스파인이고 우리가 다른 말 하면 백본이라고 합니다. 왜 백본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등을 영어로 백. 네, 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페인이 뭐야? 등골. 어? 예. 맞아요. 그 요통이라고 그러죠. 척추 통증, 등충, 스파인이에요. 세 네 번째가 covered with hair.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킨다. 머리카락. Covered. 덮여 있다. 뭐로? 모발로. 털로. 덮여 있죠. 예, 근데 그 우리 그 누구죠? 이 얘는 그 발루간지 모르겠는데 이 그 뭐야 우리 그 돌핀이라든지 웨일 같은 경우는 털이 약간 있어. 근데 이게 눕어져 있지 물속에 있다 보니까 맨들맨들하지만 아무튼 다음 다섯 번째 뭐요? 포유류의 특징. 여러분 바로 lung breathing입니다. 다리가 있다. Lung breathing. 해보라. Lung. A human body has two lungs. 달려 있을 수 있다. 폐호흡. 왜요? 폐도 폐호흡 하지 않나요? 피부로 한 거예요. 폐호흡. 어? 새도 폐호흡을 하죠. 근데 이거는 포유류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포유류의 특징인 거죠. 포유류뿐만 아니라 척추는 조류도 있어요. 조류는 닭 보면 등뼈 있죠, 그거. 네. 목뼈부터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도 폐호흡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양서류 있죠. 양서류가 뭐예요? 그 amphibian을 해서. 파충류? amphibian, amphibians. 뭐 어려운 공부는 나는 선생님이 약간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뭐 그건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거는 양서류입니다. 개구리 같은 애들. 걔들은 아가미, 길이 아가미거든요. 길과 lung을 동시에 호흡하죠. 그러면 그냥 파충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파충류도 그렇죠. 아가리랑 한번 소리 내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Mam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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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birth. Give birth to live babies. Live babies. Breast milk. Feeding. Spines. Spine. Vertebrates. Vertebrate. Covered with hair. Covered with hair. Lung breathing. Lung breathing. Yes. Okay. Mammal. Mammal. 포유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produce 생산하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참 많이 접해요. reproduce. 딱 동물이나 생물들 대부분 reproduce 해요. 비읍시읍하다. 번식. 맞아요. 번식하다는 뜻입니다. reproduce. 왜 재생산이라는 것이 번식이 될까요? 그렇죠. 자기 자녀가 나온다는 것은 자, 그렇죠. 약간 부활과 비슷한 거죠. 다시 재생산하는 거. 자기 생명을 재생산하는 거죠. Be born은요. 태어나다. 태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개할 때 I was born in 1974. Feed. Feed. 먹이다. 먹이다. Hey. 건초. 건초. 와우. 건초이요? 건초 더미는 hay stack입니다. Hay 야인 줄. 야. H. 네. meat는 고기. 예, 고기나 육류죠. 여러분은 meat eater인가요? 네? meat eater인가요? 네. meat eater가 뭐예요? 그 고기 먹는 식 육식 있어. 육식 동물. 여러분 아니면 plant eater인가요? 아, 이것도 먹긴 먹. 초식 동물인가요? 잡식. 아니면 여러분들은 omnivore인가요? 아, 저희 잡식이. 네, 이걸 omnivore 잡식이라고 그러죠. Omnivore. 자, 자 most baby mammals만 대부분의 아기 포유류들은 grow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Inside만 안에서 내부에서 어디 내부에서요? Their mother 그들의 어미 몸 속에서 자라죠. Until은 뭐뭐 할 때 까지 말 때까지 they are born 그들이 태어날 때까지죠. 아까 말했지만 be born은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After they are born 그들이 뭐 한 다음에 태어난 후에 all mammals 모든 포유류들은 drink milk 우유를 마시죠. Mother mammal 어미 포유류들은 produce며 생산하다. 뭘 생산해요? 우유를 그렇죠. 뭐하기 위해 그들의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엄마의 젖을 빨고 있나요, 이 친구가? 소를 영어로 cow라고 그러죠. 얘를 calf라 합니다. 해봐, calf. 얘네들을 cup이라 합니다. Cup. 컵이요? Cup, cup. 먹는 컵, 마실 때 쓰는 컵은 이건 컵이에요. 사자 아기는 뭐래요? 무조건 컵이란다고. 자, 여러분 그 그 맹수들 있죠. 그 호랑이, 사자, 곰 전부 다 컵이랍니다. 왜요? 네, 새끼들을 컵이랍니다. 곰이 맹수예요. 맹수예요. 그래서 베이비도 베이비 베어를 컵이랍니다. 베이비 라인을 컵이랍니다. 그럼 북극곰도 컵이랍니다. 왜 걔는 그리고 그 늑대 새끼 있죠? 퍼피랍니다. 왜? 네? 왜냐면 개과이기 때문에 다 퍼피랍니다. 그러면 라이언도 컵 퍼피랍니다. 그럼 고양이 가면은 키트. 컵입니다. 컵이에요? 응. 걔네 키티라고 그러죠. Little kitty. 그럼 사자 보고 아니 호랑이 보고. Cows are mammals. 소는 mammal입니다. 소란 단어가요. 더 있어요. 다인이 소 좋아해? 아니요. 쇠고기 좋아해? 아니요. Baby cows. 아 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소가 다른 말도 있어요. But cattle. Cattle. Cattle은요.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없어. cattle 수가 없어. 그냥 cattle. 다 모여다니면 단복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ox 해봐. ox. ox가 영국에서 ox라고 합니다. ox. 맞아요. 영국 사람들은 give me some ox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give me some 소고기를 영어로? give me some meat. Cow meat. Cow meat요. 물론 cow meat도 될 것 같아요. Beef. Beef라죠. 네. 그렇죠. 근데 ox는 황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ox가 먹는 소를 뜻할 때 ox입니다. 영국 재밌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기 소들은 뭔데요? 마신다 뭐를요? 우유를 until 말 때까지 그들이 지디가 뭐 했을 때까지 건초 먹을 수 있어. 너 약간 미국 같다. 야, 건초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예. 그 우리 어미 소의 젖을 빨죠. Lions are mammals. 사자도? 그렇죠. 포유류죠. Baby lions, 아기 사자들은 drink milk. 예, 역시 우유를 마십니다. 그들이 말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와, 얘네들 극과 극이네. 소는 무는 엄마 건초 먹고 싶어. 이러면 하지만 소 쳐다보고 있잖아요. 시선을 무장 지금 그 뭐죠? 무시하고 있고. 어. 야, 그렇구나. 눈 마주치면 먹히는데 왜요? Right. Pigs, dolphins, elephants are all different. Are very different. 그렇죠? 돼지나 코끼리나 돌고래나 코끼리는 매우 다르죠. However, 그러나 they are all animals, mammals. 모두 다 어떤 동물입니까? 포유류는 동물, mammals. 모두 다 포유류들이에요. This means 이것은 땡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어디서 생략이 됐을까요? 저기서요. 저기 데이 앞에요. 그렇죠. 여기 앞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They start. They all start. 그들은 시작합니다. Their lives. 뭐야? 그들의 인생을. Life가 삶이죠. 인생이란 말이에요. 복수가 되면 lives. 삶들. 인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포유류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요? 예, 마시면서 뭐를? 우유를 마시면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분사 구문인데 뭐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 저 알아요. 중속절을 분사구로 바꾼 거. 오. 지우가 아주 포인트만 잘 기억하는 데서 소름 돋지만 너무나 좋아요. 맞나요? 그럼 원래 이것은 무슨 왜 쓰냐면 주어 같은 동작을 하잖아. 동사를 하는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거를 동시하면서 그리고 이걸 분사를 쓰면서 이 두의 동작을 어떻게 해? 두 개를 하는 거죠. 멀티태스킹인 거야. 사람 안 되는 거 어? 사람이 뭐 돼요? 그렇죠. 논술쌤이 안 된다 했지. 아, 그건 영어 표현을 가는 예를 들어서 응사면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어, 자기야, 풍덩? 어, that was good. 이러면서 막 잘 쌌어 이런 거죠. 전화하면서 응사할 수 있죠. 샤워하면서 전화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어, 그렇죠. 아이폰 능력치 보면서 또 밥 먹으면서 TV 볼 수 있죠. 그렇죠?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유 마시면서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When a mammal, 포유류 한 마리가 is going to have a baby, 아기를 가지려고 그럴 때, is going to 뭐요? 미래죠. 무슨 미래? 확정 미래죠.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 한 마리의 포유류가 아기를 가지려고 한 때, 그녀의 몸은 막이 시작해요. 둘이 너무 사랑싸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정이 되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여성들은 우유를 만들기 시작하고 역시 암컷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포유류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뭐뭐한 후에란 말이죠. 만 후에. 아기가 태어난 후에 태어나면 이 아기는 그쵸 drinks 마십니다. 이 어미가 producing 생산하는 우유를 마시죠. The vitamins 비타민과 the nutrients. 와우 맞아 영양분입니다. 읽어봅시다. Nutrient 영양소 또 영양분이죠. 이 영양분들 어디서겠어요?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breast milk가 모유인데 모유 속에는 vitamins
뉴트리언트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모유를 진짜 많이 먹일수록 아이는 건강하죠. 네. 근데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vitamins and nutrients in the milk. 우유 속에 있는 뭐? 우유 속에 있는 비타민과 영양분들은 도움입니다. 누구를요? 그 태어난 아기가 뭐하도록? 자라도록. 어떻게? 강하고 건강하게. 그렇죠? 여러분 이 help가 준사역 동사. 오, 잘했어요. 준사역 동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도운다. 그러나 이 준사역 동사의 특징은 이 목적어 오고요. 목적 보호로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렇죠. 동사 원형과 to 부동사가 가능하죠. 근데 어느 걸 원어민이 더 선호한다? 동사 원형입니다. 네. 뭐로 도와준다고요? 이 비타민과 영양소는 그 아기가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대요? Different kinds of mammals. 다른 종류의 포유류들은 우리가 a kind of 무슨 뜻이죠? 종류의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Many kinds가 되면 많은 종류로 바뀐 거죠. 많은 종류의 이 mammals 포유류들은 어떻게 need 뭐가 필요해요? Need their mother's milk. 그들 어미의 우유가 필요합니다. 어미의 우유라 하기는 좀 그렇죠. 젖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우유는 진짜 소에서 오는 거잖아. 이게 소우자고 그렇죠. 우유우자. 네. 아마 젖우자일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소우자. 소우자예요. 우유가. 근데 저는 우유는 그러니까 소의 젖이라는 거죠. 제 이름에 그 아니 이게 젖이라고. 그리고 소젖이라고 그래요. 기름유죠. 아 기름유도 돼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한문 잘 모릅니다. 예, 그들의 어미의 젖을 어떻게 필요로 하죠. For different amounts of time. 그래서 어떻게 다른 시간의 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인들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최대 5세까지 만 5세까지 먹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살 때까지 먹이는 걸 알고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 대체로 만 2세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아. 먹으면 진짜 빠르면 몇 달. 저 세 달에 그 동물마다 우유를 마시는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인간이 아마 최장 길 것 같아요. 네, 토끼를 한번 볼까요? Rabbits. 토끼들은 feed만 먹입니다. 그들의 새끼들의 우유를 먹입니다. Twice 하루에 두 번 먹입니다. 이틀이 아니고 하루에 두 이틀 먹이고 너 이틀 먹이고 야 젖대 새끼야 이럴 수는 없잖아. Weaning이 나는데 baby rabbit 아기 토끼들은 only 오직 우유를 마신대. 뭘 때까지 3달 3개월 걔네들이 3개월이 되는 생후 3개월이겠죠. 위기인데요. 아 3주네요. 야 2주면 아 생후 3주 만에 뛴다고? 와 너무 심하다. After 3 weeks 3주 후에 they start 그들은 시작해요. 음식을 먹기 시작한대요. Such as는 무슨 뜻이죠? 뭐와 같은 뭐와 같은 건초와 같은 그러한 예, 음식을 먹기 시작한대요. Cheetahs 치타들은 젖을 먹어요. For much 뭐죠? 많은 비교급 수식 강조라고 훨씬 이건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 나와 있어. 경운 중학교 더 오래 말해줘. 어떻게 먹인다고요? 더 오래 뭐보다 되는 뭐 토끼보다 더 오래 먹인다. 진짜. They stop drinking milk. Stop은 동명사만을 메가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메가패스 FM keep consider 할 때 그렇죠? 메가패스 어디 여기 두 번째 S 또는 앞에 S입니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멈춥니다. 뭐 하는 걸? 우유 마시는 거를. 언제? 뭐 마실 때. They are 3 or 4 months old. 예, 역시 이게 3, 4개월이네요. 생후 3, 4개월 됐을 때 멈춥니다. They reach. 자, reach 뭐죠? 도? 도달하다. 돈이 많다. 부자는 이겁니다. Reach. 발음이 좀 달라요.
위에 거는 짧게 해봐.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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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산의 정상에 도착하다. 어디? 이 나이죠. Age가 나이입니다.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도달할 때 그들의 이빨은 그리고 jaw, 저 뭐야? 턱뼈, 턱. 맞죠. 여러분, 그 상어 나오는 영화 알아요? 두른 조스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 조스. 턱뼈. 너 영화 턱뼈 봤어? 이러면. 그 뭔데? 느낌이 안 살죠? 영화 조스 봤어? 그래서 여러분, 조스 봐있죠? 턱뼈와. 상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조스 봐 할 때 그 조스는 뭐야? 턱뼈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Sharks.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 마음이지. 스티브 스필버그라는 그 스타워즈 감독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어떻게? 턱뼈. 괜찮잖아. 아,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이빨이 그 턱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치타가. This means 역시 대시 빠져 있어. 명의 that. 이것은 that야를 의미한다. 치타 새끼들이 아 새끼 치타들이 can eat 먹을 수 있다 뭐라 괴기를 instead of 하면 instead of 대신에입니다. 뭐 대신에 우유 마시는 거 대신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It's really funny. Humans 인간들은 뭐다 포유류들이다. 역시 우리는 우유를 마신다. At the moment, at the beginning 아니 수거예요 수거 바로 그냥 이렇게 그 쓰는 거예요. At the beginning of 뭐죠? 뭐뭐? 시작하다. 응? 처음에. 즉 인생의 처음에. 우리 삶의 처음에 우리는 우유를 먹습니다. Just like는 뭐뭐와 같이 똑같이 뭐와 같이 다른 포유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유를 먹습니다. 자, raise your hand. I still like milk. 우유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저요. 저 쌤 아직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매일 먹어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we drink it 뭐 longer 뭐 이거 동안이야. 뭐 동안 더 오랫동안 먹죠. 누구보다 다른 동물들보다는 다른 mammals 포유류들보다는 훨씬 오래 마셔요. Sometimes 가끔 human babies 인간 아기들은 drink 마셔요. Their mother's milk 그들의 어머니의 모유를 for 동안에 해봐 several. several 몇몇이잖아요 몇년 동안 마시는 거야. 네. The milk we drink 여기 목적 격관계 대명사 위치가 생략됐으니까 이거 우리 누가 질문했죠?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 이거 한민재란 학생이 수업 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자 명사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목관대 생략.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영어 규칙이에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뭐 목관대로 유명한 게 which, whom이죠. 근데 얘네들 대신해서 관계대명사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주관대,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도 안 넣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시는 물 이렇게 해석하려면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 뭐라고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우리가 뭐하도록 돈다? 잘한 걸 돈다. 아까 help가 뭐라고 그랬죠? 준사의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걸 도와준다. Mammals and mother's milk. Pigs, dolphins, and elephants are very different. However, they are all mammals. Since they all start their lives drinking milk. When a mammal is going to have a baby, their body begins to produce milk. After the baby is born, it drinks this milk. The vitamins and nutrients in the milk help the baby grow strong and healthy. However, different kinds of mammals need their mother's milk for different amounts of time. Rabbits feed their babies milk twice a day. Baby rabbits only drink milk until they are 3 weeks old. After 3 weeks, they start to eat food such as hay. Cheetahs drink milk for much longer than rabbits.
They stop drinking milk when they are 3 or 4 months old. When they reach this age, their teeth and jaws are stronger. This means they can eat meat instead of drinking milk. Humans are mammals too. We drink milk at the beginning of our lives, just like other mammals. But we drink it for longer than other mammals. Sometimes human babies drink their mother's milk for several years. The milk we drink helps us grow.